육조합 어떤가요? 탕후루 그 자체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거의 모든 분들이 오버립 메이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에서도 오버립 메이크업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계속해서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저는 또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브랜드에서도 제품들도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구매하면서 좋은 거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립 제품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즘 제가 오버립하는 방식으로 립 메이크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힙하면서 러블리함도 동시에 있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촉촉한 타입의 쿠션으로 깨끗하고 톤이 정돈된 피부로 만들어줄게요. 커버력이 적당히 있으면서 얇게 밀착되는 쿠션을 사용해야 자연스러우면서 내 피부보다는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피부만 깔끔하게 해줬는데도 1.5배는 예뻐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바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를 사용해줄 거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 직후에 바로 사용해줄게요. 이 블러셔는 팁시라는 브랜드 건데 곧 런칭을 앞두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브랜드예요. 신생 브랜드지만 제품력이 너무 좋고 패키지도 엄청 힙하고 예쁘거든요? 이거는 꼭 떡상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메인 제품으로 가져와 봤어요. 패키지가 진짜 힙하죠? 브랜드명의 어원인 팁시라는 단어의 뜻이 기분 좋게 살짝 취한 상태라고 하는데, 팁시 브랜드도 이 단어 뜻처럼 기분 좋게 빠져드는 순간, 기분이 업되는 즐거운 순간, 모든 순간의 즐거움을 담아낸 브랜드라고 해요. 뷰티 브랜드지만 아름다움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플럼핑 라이프를 추구하는 메이크업 브랜드라고 해요. 이렇게 플럼핑에 진심인 팁시에서 립 블러셔 네일 제품을 출시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주쉬 틴트 리플럼퍼와 플러쉬 블러쉬 제품을 사용해봤어요. 팁시 플러쉬 블러쉬는 1호 팝크러쉬, 2호 버닝아트, 3호 슈가로즈, 4호 헤이지피치, 5호 스위팅, 6호 허그신, 이렇게 6가지 컬러로 나와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3호 슈가로즈 컬러를 먼저 발라줘볼게요. 이 제품은 리퀴드 타입이라서 파우더를 바르기 전에 베이스가 완전히 픽싱되기 전에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바로 팁으로 찍어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손에 발라서 손에 몇 번 톡톡톡 찍어주고 볼에 사용해주면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고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물들여 바를 수 있어요. 슈가로즈는 핑크, 코랄 딱 중간 정도의 컬러라서 뉴트럴 톤 메이크업 할 때 좋아요. 요즘은 웜쿨 딱 나눠진 메이크업보다는 미지근한 듯 쿨한 듯한 뉴트럴 톤이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라벤더 빛의 허그신 컬러로 볼 중앙에 조금 더 톡톡 두드려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색이 섞이면서 조금 더 다채로운 느낌을 주고 쿨톤에게 더 잘 어울리게 쿨한 빛을 살짝 더 살려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앞볼 위주로 동그랗게 발라줬고요. 크리미하게 발려서 그런지 뭉침 없이 컬러가 쌓이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파우더로 얼굴에 불필요한 유분기를 부분 부분 제거해줄게요. 그리고 헤어 컬러랑 잘 맞는 여리여리한 컬러로 아이브로우를 그려줄게요. 오늘은 토끼상 메이크업이잖아요. 힙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토끼상 느낌을 살려주려면 눈썹은 착하게 좀 완만한 느낌으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다음 쉐딩 스틱으로 이목구비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먼저 미간 쪽이랑 코끝 부분에 모양을 잡아주고 블렌딩 시켜줄게요. 그리고 파우더 타입 쉐딩으로 블렌딩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줄게요. 얼굴 외곽도 마찬가지로 해줄 건데 이렇게 턱살 커버해주고 광대뼈도 블렌딩을 다 시켜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우더 타입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이렇게 쉐딩으로 윤곽을 잡아주고 블러셔로 생기만 넣어줬는데도 벌써 한 두 배는 예뻐졌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팔레트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이 또 뉴트럴함을 계속 가져가 볼 건데요. GBH 아이 팔레트 베이지 컬러로 베이스 음영을 줄게요. 언더 애교살 밑에까지 넓게 넓게 전체적으로 쓸어주고, 그리고 밑에 브라운 컬러랑 웸의 본다크 블러링 팔레트에서 나이트 라벤더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해줄게요. 언더라인까지 음영을 같이 주고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끝과 언더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속눈썹 가까이에도 터치를 해준 다음에 눈끝 지점에서 가로로 이렇게 빼줘요. 그리고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 부분을 밝혀줄 건데요. 이렇게 언더라인도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눈 세로 길이 확장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레이 톤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넣어주고 아이시 핑크 슈머펄 섀도우로 애교살 볼륨감을 살려줄게요. 아이라인을 사용해서 아이섀도우로 그려줬던 대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한 번 더 라인 위를 진한 브라운 컬러로 살짝 덮어주면서 스무징 시켜줄게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위로 찝어준 다음에 속눈썹으로 눈이 더 확장되어 보이게 만들어줄 건데요. 토끼눈처럼 동그랗고 큰 눈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길게 강조된 속눈썹을 사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같이 붙여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언더가 조금 더잘 보여야 될것 같아서 언더 쪽만 조금 더 쓸어줄게요. 이제 오버립 메이크업으로 하관을 조금 더꽉차 보이게 만들어주면서 생기도 넣어줄 건데요. 립 메이크업 전에 먼저 쿠션으로 입술 윤곽을 살짝 덮어줄게요. 그리고 쉐딩 스틱으로 입술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나도록 음영을 넣어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입이 이렇게 길어 보이기보다는 위아래로 확장시켜주는 스타일이라서 밑에 입술은 이 중앙 부분에만 이 정도로 해서 입술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면서 입술 밑에 턱쪽 면적을 줄어들어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전 위에 입술 두께랑 볼륨이 밑에 입술에 비해서 부족한 편이라서 위에 입술 위주로 음영을 더 줘요. 일단 입꼬리 쪽부터 이렇게 위로 탁 올라오면서 두께감을 더 주고요. 반대쪽도. 그리고 입술 산쪽이랑 인중 요 사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인중 길이도 아주 조금 줄여주면서 저는 입술 산을 조금 살리는 편이에요. 음영 중 부분은 이렇게 경계를 풀어줘서 자연스러워 보이게 해주고 팁시 플럼플리 립 라이너 2호 더스티 로즈 컬러를 사용해서 입술 오버립을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줄게요. 밑입술 라인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가운데 쪽만 면적을 조금 더 넓게 잡아서 칠해준 다음에 이 양옆으로는 그냥 제 입술 경계랑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주고요. 차분한 로즈핑크 컬러라서 입술 톤이랑도 되게 비슷하고 여러 가지 립 컬러랑 컬러도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여기저기 활용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여태까지 립 라이너를 그래도 많이 사용해본 편인데 이렇게 플럼퍼 기능이 있는 립 라이너는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발라준 부분대로 입술이 엄청 화해져요. 요즘에 또 2024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입술 플럼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듀얼로 브러쉬까지 있어요. 경계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딱 라인이 따져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고 뭔가 좀 되게 강렬한 이미지가 돼가지고 특히 부자연스러운 게 제일 크죠. 맨날 오버립에 플럼핑 립까지 발라주시는 분들은 이립 라이너 엄청 잘 쓰실 것 같아요. 이젠 촉촉한 광택의 플럼퍼 립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이립 제품 처음 받아서 사용해봤을 때 컬러 전 색상 다 너무 예쁘고 제품력도 진짜 좋아서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제품 테스트도 할겸 엄청 열심히 바르고 다니고 인스타 스토리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드디어 오늘 공개를 하게 되는데 기대하셔도 좋아요. 립 플럼퍼도 비건 제품이 있나 싶었는데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인데다가 립 케어 성분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전색상 립발색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1호 팅글링은 복숭아 속살이 떠오르는 라이트한 뮤트피치 컬러로 입술에 바르면 투명하게 발리는 타입이라 봄 웜톤 분들이 여리여리하게 바를 수 있고 베이스로 바르기에도 예쁜 컬러예요. 2호 홈바디는 코랄 한 방울 들어간 라이트한 뮤트핑크 컬러로 특히 여름 쿨톤 분들이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포근하게 올라오는 쿨핑크다 보니까 활용도도 높고 베이스로 발라주기에도 좋아요. 3호 와일드 컬러는 채도감 있는 코랄레드 컬러예요. 쨍한 컬러가 어울리는 웜톤 분들이 바르면 얼굴에 형광등 켠듯 화사해 보일 수 있는 컬러예요. 4호 플러시드는 뮤티드한 톤의 로지레드 컬러예요. 웜 계열에 가깝지만 쿨톤인 제가 발랐을 때도 분위기 있게 예뻐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레드빛이 조금 더 돌면서 오묘한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5호 바이빙은 전 색상 중에 가장 쿨한 마젠타 핑크 컬러로 채도 높은 핑크빛이에요. 이런 비비드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들은 절대 실패 없을 거예요. 6호 언프리딕터블은 쿨한 버건디 플럼 컬러로 차분한 무드나 힙한 무드를 연출할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7호 하이퍼는 투명 컬러에 은은한 펄감이 있는 립 플럼퍼인데요. 7가지 호수 중에 플럼핑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탱탱한 볼륨감과 유리알 같은 광 표현을 더 극대화시켜줘요. 이렇게 총 7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 플럼핑 효과로 광택 있는 오동통한 물먹 립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고 난 직후보다 시간이 좀 지나서 완전 픽싱이 됐을 때 색감이 더 맑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4호 플러시드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처음 테스트할 때 손에 발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쿨한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컬러를 사용할까 했는데 입술에 바르는 순간 바로 이거다 했어요. 손에 테스트해봤을 때랑 느낌이 정말 다르고 제 입에 바르니까 살짝 무화과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투명한 발색이기 때문에 립 베이스를 어떤 거를 발라줬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요. 다양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게이 틴트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화한 느낌이 몇분 동안 지속되는데 저는 막 따가운 정도의 플럼핑 립은 너무 자극적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적당히 시원한 느낌이라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서 입술 립 라인도 꼭 스머징을 시켜주고 한번더 입술 안쪽에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발라주는 대로 색감이 쌓이면서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예쁘게 연출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윗입술 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발라서 입술 꼬리 부분이랑
너무 예쁘죠? 오늘 이 블러셔랑도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7호 하이퍼도 위에 덧발라서 탱글한 리프용과 플럼핑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켜 볼게요. 저는 이런 탕후루 같은 느낌이랑 촉촉함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항상 이 플럼퍼를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게다가 워터 젤에서 오일로 바뀌는 제형이라서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건조하지 않은 게 장점인데요. 저처럼 입술이 자주 메마르고 건조해서 각질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7호도 꼭 같이 바르시는 거 추천해요. 팁이 정말 유리광택처럼 정말 매끈하게 발리도록 해주거든요. 이 립 조합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정말 타오르 그 자체 같아요. 이렇게 바르고 나가면 지인들이 립 못 썼냐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머리는 살짝 힙하고 청초한 느낌이 살도록 가닥머리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레트에 있는 베이지 컬러 펄섀도우로 하이라이팅까지 줘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힙하면서 러블리한 느낌까지 있는 토끼상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목구비랑 분위기를 확 변화시켜주면서 평소보다 한 정말 4-5배는 이뻐 보이지 않나요? 다른 메이크업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입술 오버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처럼 하관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오버립을 연출하시면 하관도 더 짧아 보이고 입술도 예뻐 보이면서 약간 요즘 느낌의 동안 페이스 연출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바른 립 조합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 팁시 주쉬 립 플럼퍼가 딱 제가 좋아하는 탱글립 느낌이라 다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쉬 립 플럼퍼는 1월 29일에 지그재그에서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이랑 링크까지 넣어둘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꼭 제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요. 오늘 메이크업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